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카오 권입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모자 쓰고 지금 핫팩도 막 들고 다니고 영하 10도예요, 영하 10도.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여기서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돼요. 여기 지금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. 쉿. 사장님, 여기 역사 좀 알려주세요. 막 공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네. 여기 봐봐.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왕족하고 양반들이 여기에 모여 살던 곳이에요. 여기 옆에 경복궁 있는 거 알지? 옆에 경복궁 있고 여기 옆에는 창덕궁이 있어. 그 중간에 여기 북촌한옥마을이 있거든. 그리고 여기 누가 지은 줄 알아? 누가 지었어? 20세기에 최초의 부동산 업자가 있어. 진세권이라고 있거든. 이런 집들을 지어가지고 부동산업을 한 거지, 최초로. 그리고 다른 데에 한옥촌 가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? 예전에 전통 가옥 같은 전통 한옥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큰 마당도 있고 밖에서 다 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. 그치? 근데 요런 데는 봐봐, 다 밀폐가 돼 있어. 요런 데 막 대문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완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형 한옥이야. 그래서 여기는 한옥촌이 다 구조가 팔각 지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디귿자, 미음자로 돼 있어. 이런 구조가, 형태가 약간 풍수적인 것 때문에도 여기에 좀 많이 양반들이 살았던 거지.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. 돈이 많으면 좋아. 근데 여기 사실 여기 집들이 크지는 않아. 아이님, 궁금한 거 있습니다. 뭐요? 내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거든? 되게 밖에는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어나 보이잖아.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?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일단 뭐 드라마도 많이 찍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도시의 느낌과 그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느낌, 그런 게 융합이 된 곳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, 여기는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과 이런 북촌한옥촌이 있는데 저 앞에만 보면 또 막 되게 현대화된, 도시화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생각을 해. 사진 찍기도 되게 좋아하고. 그래서 이렇게도 사진 진짜 많이 찍어. 안녕. 너무 추워요.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손이 지금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우리 앞머리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앞머리, 왜 나 머리 앞머리 쌍둥이. 완전 머리 다 망쳐가지고 지금. 떡을 직접 하세요? 네. 땡프로 쌀이요. 우와,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먹어보고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과학해. 떡 맛있는데? 다 먹으면 안 돼? 맛있어. 점점 맛있어지는데 뭔가? 맛이? 역광이라서 얼굴 시커멓게 나. 됐다. 그거 왜 이제 말해? 아, 나 원래 얼굴색인 줄 알았잖아. 여기. 야, 너가 소개 좀 해줘봐. 여기는 개똥길인데 내가 제일 아끼는 골목 중 한 곳입니다. 네가 아낀다고? 내가 되게 애정하는 골목이야. 여기 보다시피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, 근데 또 새로운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신구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골목이랄까? 이제 이런데도 느낌 있지? 짱고 싶다. 괜찮은데? 그리고 여기 있는 흑백 사진관인데 진짜 정통으로 하는데요.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진관이야. 그냥 사진을 찍기보다는 조금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럴 수 있다고 하더라. 여기 옷 진짜 귀엽다. 저 니트 뭐냐? 엄청 귀엽다. 가방도 귀여워. 뭐 디자이너 숍인가 봐. 아, 나는 저기도 가봤는데 향수 만들 수 있는 곳이야. 프로방스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거든. 나한테 어울리는 향수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디퓨저나 향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어. 우와, 얘 퍼즐이야, 퍼즐. 신기하다. 여기 모습인가 봐. 이렇게 한옥으로 된 데 여기도 갤러리야. 가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. 가볼까요?
근데 이런 데 진짜 예쁘다. 아빠 여기 그대로 있다. 그 그림이랑 끝이. 근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여기선 조용해야 돼. 너만 조용하면 돼. 쉿. 저기 올라가 봐. 산옥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. 우리 북촌하고 개동길 다녀왔는데 더 이상 촬영하다가는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. 네, 진짜 우리 좀 쓰러질 것 같거든요. 여러분도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건축물 그리고 감성 있는 골목을 걷고 싶다면 북촌으로 오세요. 북촌으로 오세요. 안녕. 안녕. 밥 먹으러 가자. 배고파.